아마 미쳐버릴 거야. 누나는 엄마고 자신은 사생아고 조카는 아버지 다른 동생이고 아버지는 외할아버지고 게다가 이 소문이 다 퍼져봐. 한국 사람 핏줄 좋아하잖아. 한기주가 한 회장이 아닌 다른 별 볼일 없는 사람 핏줄이라는 거 알면 GD 자동차 이미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금방이야.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건 둘째치고 주주들이 사장 가르치우자고 난리 날걸? 그 사람 인생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야. 안도 썩고 박도 썩고. 그러니까 파혼해. 네가 그 사람 사랑한다면 파혼하라고. 싫어? 그럼 본인한테 얘기할까? 어차피 갖지 못할 사람 돌아버리게라도 만들어야지. 나 둘이 헤헤거리면서 사는 꼴 못 봐.